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오늘은요, 메이커 문화를 사랑하는 또는 메이커 문화를 알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 여러 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 한 권 한 권 추천을 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시민 메이커 교육 가이드북입니다. 이 책을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요, 제가 썼기 때문입니다. 네. 이 책은 저희가 이제 함께 실천하고 있는 메이커 교육 실천이라는 단체에서 창의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제작한 책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맨 뒤에 보면 책을 집필하신 분들의 얼굴과 그리고 이거를 총괄했던 저희의 예쁜 얼굴도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책은 근데 안 팔아요. 네, 팔지 않습니다. 시민 메이커 교육 가이드북이라고요. 구글도 좋습니다. 네이버도 좋습니다. 그냥 검색어를 치시면요, 바로 PDF 파일을 받아서 볼 수 있는데요. 또는 메이커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메이크올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책은 CC 라이센스를 달아서 배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. 책의 내용은 크게 6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아무래도 메이커 운동이 뭔지, 메이커 교육이 뭔지 고민하시는 분들은요, 요 앞에 파트 1, 2 같은 경우에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이 부분은 글을 쓸 때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문장을 고쳐가면서 쓴 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. 앞선 강의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메이커를 정의 내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어쨌든 이 메이커에 관련돼서 이제 책을 쓴 세 분의 외국인 분들이 계세요. 이 세 분 모두 이제 한글로 책이 번역이 됐는데요. 대표적으로 이제 메이커 페어를 창시한 이제 메이크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 데일 도어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테크샵을 운영했던 마크 해치, 그리고 크리스 앤더슨, 이렇게 세 권의 책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책을 가장 먼저 읽었어요. 제가 2014년에 메이커페어, 서울 메이커페어를 참여하자마자 메이커가 뭐지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끝나자마자 사서 읽었던 책이 이 책이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가장 많이 인사이트를 받았던 책은 아무래도 데일 도어티의 이 우리는 모두 메이커이다 인 것 같아요. 깨알 자랑을 하자면 사실 이거는 Free to Maker라는 영어 원본 책이었는데 여기에는 직접 미국에 가서 데일 도어티에게 받은 사인도 있죠. 또 여기 재미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3D 프린터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 램랩 프로젝트서부터 해서 오픈소스로 3D 프린터가 발전하는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.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크게 바라본 책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 밖에 다른 외국인들은 뭐라고 메이커를 얘기했는지 한번 관심 있다면 보시면 좋을 책들입니다. 앞선 책들은 사실 외국인들이 쓴 거니까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쓴 책 중에 제가 가장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공감이 많이 갔던 책은 이 손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인 것 같아요. 릴리쿰이 지었는데요. 릴리쿰은 지금도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팀이죠. 그래서 이 책 안에는 만드는 삶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이 릴리쿰을 하게 된 이야기 등 저는 굉장히 이 책을 재밌게 읽었어요. 특히나 한국에서의 메이커 문화가 조금 확산이 어려운 부분 또는 정부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기서도 조금씩 나와서 공감했던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 밖에 메이커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두 책을 추천해 드리는데요. 이 평생유치원은 이제 미첼 리스닉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명 스크래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MIT 교수님이 쓴 책인데 책이 쉽고 굉장히 잘 읽히기 때문에 이 책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.
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라면은 이 책도 괜찮습니다.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읽었을 때는 조금 어려웠어요. 제가 교육학을 전공한 건 아닌데 뭐 피아제, 구성주의 뭐 이런 거 마구마구 등장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 자체에 교육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어떨까 싶은데요. 이 책에서 가장 아쉬운 건 팅커링이라는 거를 개조하다, 땜쟁이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,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내용은 분명히 참고할 내용은 많은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의 책을 더 추천드리자면 이 제로 투 메이커를 뽑을 것 같은데요. 데이비드 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메이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메이크 매거진에다가 자기가 메이커 활동을 하면서 글을 연재하겠다라고 하게 하면서 점차 메이커를 배우고 메이커를 자신이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. 그래서 이분은 탐험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죠. 근데 이 책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. 뭐냐면 여기 보면 전문가에게 이메일 보는 방법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. 실제로 메이커들은 이제 디지털로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댓글이라던가 아니면 메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뭔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. 근데 그런 거를 보낼 때 기본적인 예의는 조금은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정말 사진 하나 띡 보내오면서 이거 왜 안 돼요? 이러면 네, 저도 대답하기 싫습니다. 간단한 본인 소개와 어디까지 해봤는데 뭐가 어떻게 안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저도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메이커들의 세계에서 디지털을 이용해서 서로 자료를 주고받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예의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은쌤이 추천한 책을 읽어보면서 메이커 세계에 조금 더 가까워져 보면 어떨까요?